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면은요, 집안에 진짜 어떤 그런 잡스러운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집안에 드글드글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사실 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터무니없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면 저를 보고 제가 무당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한 측면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렇게 운을 찾아다니시고 아 정말 오늘 운이 좋았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부정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지금 귀신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담아놨으니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공자님께서 그러셨죠. 귀신을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그런 예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 그런 제사에 대한 측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했던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다해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쉽게 유혹에 끄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끄달리는 부분으로서 경계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제 물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뒀을 때 귀신을 부를 만한 그런 안 좋은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관련된 것다 부정하라는 건가?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그런 종교적인 물건이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하게 됐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요. 지금 자기가 뭐 믿는 종교가 없는데 그냥 예전에 어디서 받아온 그런 것들이 집안에 있어서, 근데 또 이걸 또 막상 버리려니까 뭔가 찝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길 그냥 편하게 빨리 버리시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버리는 방법, 버리는 물건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그 다른 영상들도 또 참고를 해보시고요. 사실 특별한 방법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선 그냥 집안에 있으면 안될 것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교적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염원이 담기는 것입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기운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산에 가다 돌탑 쌓인 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신비롭다라고도 보여지곤 합니다. 자, 어찌됐건 집안에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치우시고, 또 내가 믿는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나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거죠. 성당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십자가나 마리아 상 정도 두시면 되는 거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염주나 혹은 뭐 기타 등등 그렇게 간단하게만 몇개 집안에 두시면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두지는 마시라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영화 곡성 혹은 영화 파묘 그두개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화 곡성에서는 그 황정민이 무당으로 나오죠. 그 무당이 집에 와서 귀신을 찾을 때뭘 하죠? 휘파람을 붑니다. 그리고 영화 파묘에서도 극 중에 무당인 김고은이 뭘 하죠? 귀신을 찾기 위해서 휘파람을 붑니다. 저도 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무속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말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 집안에서 휘파람 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뭔가 휘파람을 불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아내거나 끄집어내는 측면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휘파람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특히 집에서 뭐 밤에 휘파람 부는 것 말이죠. 그건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귀신과 관련된 그런 복장이라든지, 또 옷에 해골 문양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뭐 머리에 이렇게 막 화살이 확 꽂혀 있는 그런 참, 사실은 뭐 좋지 않은 측면의 그 의미가 프린팅된 옷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옷이라는 것이 깔끔하고 예쁘고 나 자신을 또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뭐 명품이라고 해도 아무리 비싼 거라고 해도 해골 바가지 그려져 있고 흉한 모습이 담겨져 있으면은 이게 아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면은 불교에서는 백중이라고 하죠. 그 돌아가신 그 무주고원의 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를 올리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미국 드라마도 얼마 전에 디즈니를 보니까 그런 드라마가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죽은 혼들에 대한 것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처럼 어떤 그런 죽은 존재들에 대한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르고 달랜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그걸 뭔가 맹신을 한다든지 거기에 사람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맞닿아 있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지금도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우리는 이 시간만큼 죽음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사가 맞닿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동전 뒤집는 것과도 같아서 어쨌든 생과 사는 다르다라는 거죠. 산 사람은 이 삶에 대한 부분으로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산 사람의 영역에 너무 이런 죽음과 관련된 측면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 자체를 부정하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그런 미신의 측면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복을 바라는 거, 무턱대고 그냥 빌고 절하고 의지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산 사람들은 또 제대로 살아가게 되고 악한 행을 지은 사람들은 악업을 받게 되는 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의 의지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지금 내가 하는 행동부터 제대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열심히 주말에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는 교회나 성당 나오는 길에 차 타고 나오면서 난폭 운전을 하는거나 또 열심히 절에서 불공 드리고 나와가지고는 대중교통 탈 때 그냥 얼른 막 새치기 해버린다는 거다. 만약 종교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풍수를 말씀을 드릴 때도 좋은 공간, 좋은 터에 대한 것도 강조하지만은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인 겁니다. 논어에서는요, 미능사인, 언능사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도 능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라는 건데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이런 귀신을 부르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물건들 집 밖으로 빼내고 집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기운들이 들러붙는 거고 삿된 기운들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곳에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이 일어나고 나쁜 곳에 자주 들리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잘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자연의 이치, 삶의 이치를 오늘도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 노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